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준비 끝에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 이미 주신 큐시트대로 7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8일에 제사장 나라의 규례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첫 제사 집례 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 대제사장 아론이 집례한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대대로 이어 내려가던 대제사장직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종료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나오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릅니다. 이 상징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동시에 드디어 제사 중심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됐다는 첫 출발 신호의 기쁨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미심쩍어 하는 백성 중 일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제단의 제물과 기름까지 다 불사르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을 때에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게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과 제사자의 손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자가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도 집례하는 제사장이 정성이 없고 제사의 절차를 모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정성을 다하고 모든 제사의 절차를 꼼꼼하게 잘 진행해도 제사자가 마음을 다해 제사에 임하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네 가지 형식,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리고 세 가지 방법, 장소, 제사장, 예물을 위하여 제사장과 제사자의 비율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두 손을 마주쳐 손뼉 소리를 내듯이 제사장과 제사자가 서로 함께 어울려 마주쳐야 제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지혜롭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결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고 공동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 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금주에 관한 규례를 볼 때 아마도 나답과 아비우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저지른 실수로 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제사장직이 아론 집안의 특권이 아닌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음으로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잇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두 형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형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엄중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특권은 사명을 전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까지 제사장 나라 공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 제도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5일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쿵팍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유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쿵팍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어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나무라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원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